이제 비타민C가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느냐. 제가 제일 저기 이제 여덟 가지를 구분해 봤는데요. 일단 제가 아까 산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C예요. 근데 비타민C는 제일 좋은 항산화제냐면 두 번 작용을 해요. 그러니까 한 번 항산화 작용하고 또 한 번 더 항산화 작용을 해요. 두 번 작용하니까 좋죠. 항산화 작용이 첫 번째야. 그래서 항산화 작용으로 일단 노화 방지. 두 번째 세포의 회생. 그죠? 뭔가 망가지려고 그러는 걸 녹을 닦아줬단 말이야. 깨끗해졌어. 그 다음에 피, 그러니까 피로 회복이 되고 간에 좋을 거고, 그 다음에 뭐 면역을 증진시켜. 근데 또 항산화를 해서 면역을 좋게 해주지만 직접적으로 면역세포를 좋게 해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면역 증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요. 상처, 뭐 상처가 있을 때 빨리 치유되고. 그런데 당연히 좋겠죠. 세 번째로 제가 비타민C를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C는 콜라겐의 성분이에요. 콜라겐의 성분이란 말이에요. 어차피 그 아민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자기가 할 일 다 했으면 뭔가 또 깨지면서 어떤 성분으로도 쓰일 수가 있잖아요. 그게 대표적인 콜라겐 성분이에요.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나 피부가 처진 사람, 쭈글쭈글한 사람들이 열심히 먹으면 탄력이 생기겠죠. 근데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성분을 먹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게, 콜라겐을 먹었어. 위장에서 다 분해돼. 아무짝에 소용 없잖아. 콜라겐을 직접 넣지 않는다면은. 그렇다면 비타민C는 들어와서 성분이니까 몸 안에서 콜라겐의 성분이 돼서 콜라겐으로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콜라겐을 좋다고 막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C 먹는 게 어쩌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세 번째고, 네 번째가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져요. 제가 이렇게 좀 배가 좀 나오고 1년에 300일을 여기저기 조금 불려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작년에 그 이런 이제 여러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는 거 말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하거든요. 근데 70번을 했어요. 그럼 70번을 진료 보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주말에 해야 되잖아요. 네. 운동도 못 해.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팍 지나. 근데 검진을 했는데 심장 혈관에 칼슘 지수가 제로예요. 그러니까 저는 어휴 다행이다. 어휴 다행이다.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좀 높게 나와도 혈관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혈관에 좋은 거 있으면 비타민C 하면 좋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혈액순환에 좋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결국은 뇌경색이나 이런 것까지도 길게 보면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뭐 더 뭐 피부를 좀 희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철분 흡수를 돕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부수적인 기능이고, 저는 요 네 가지를 제일 좋아해요. 그러니까 항산화제로서 작용, 그래서 세포를 젊게 만들어준다.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그 뭐였죠? 면역 촉진, 그리고 이제 콜라겐 합성, 그리고 혈액순환, 요 네 가지 기능만 가지고도 굉장히 뛰어난 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